그래서 이것이 선생님과의 전부의 달려는 거예요. 7년 동안에 이걸 수습하려고 하던 다 실패했으니 선생님 사탄세 전부가 사탄권인 줄 가는 거예요. 기독교도 사탄권이네, 미국도 사탄권이네, 영국도 사탄권이네, 불란서도 사탄권이네, 모든 민주세계 전체, 또 사탄세계의 세계는 전부 다. 이게 왕창 하나 별 생각이 반대하면 그렇지. 아무리 효자더라도 부모님 앞에 10년 일생을 효자, 늙어 죽기 전에 불효하게 된 그건 불효로서 나겠는지. 안 그래요? 장관이야만 유명한 장관에서 부조해서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실수하게 된다면 유명한 과거지 과거 그 장관의 가치는 다 없어지고 실패한 가치의 장관으로 나긴 지켜가지고 역사는 청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칙에 있어서 전 세계 기독교 문화권이 이를 위해서 열매를 승리판도를 갖춘 어머니 아들, 딸이 비로소 돌아가지고 남편을 모셔야 할 주님을 모셔 가지고 가정 편성, 정적 편성, 민족 편성을 제쳐야 할 이 숙명적인 역사는 노종을 중삼고 운명적이 아니야. 숙명적인 역사 노종에 이탈되었다는 사실은 천지가 암흑으로 떨어진 순간이었다. 이름으로 말하면 사탄이 전부가 이 세계 전부가 사탄권으로 넘어갔으니 레브랜 문이 갈 사람 갈 곳은 한 것도 없어. 나라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종족에서 쫓겨나고 가정 남아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반대하네. 놈 잘 사는 세상은 왜 그 유란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180도 달 거다. 사탄세계 하는 거 그렇지? 사탄세계는 지옥으로 향해 가는데 이것을 하나로 돌아가게 되면 180도 돌아야 돼. 180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참된 종교는 모든 세상을 완전 부정하는 데서부터 참된 종교의 출발이 나온다는 논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는 지금까지 부정받았지? 그 선생님이 그렇게 그악한 악당의 괴수야? 이만큼 생각해서 어느 사회 갈수도 한자리 하고도 남을 수 있는 타입이지 뭐, 그치? 그걸 생각적으로 보면 참 굉장한 사나이야. 몸집을 봐도 뭐 못하는 게 없지. 팔방미인이지. 그래서 내가 일생 동안 해놓은 일이 무슨 여전히 미국에서 PBS 전국 방송이 레브런 눈 기반이 미국을 삼켜버린다 해가지고 큰 방송을 6천만 7천만이 듣는 방송을 들어가지고 레브런 때려잡아라. 그 레브런을 때려잡을 건 프랑스 때려잡을게. 자기들은 갈 길을 모르지만 나는 가기 전에 가서 그런 문제 나기 전에 고개 넘어가 잠자는 거야. 그래서 영리도 세계가 반 내버리면 반대하는 나라가 있어? 너 그것도 모르지 너들은 듣고 알지 사실 모르지 전세가 반대 전 세계가 반대 여기서 다시 자리를 잡아가지고 2차전 이후에 하나리 갖춘 승리권을 당감하게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고 40년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40년 전 1945년에 40년 잡으면 1985년이야. 거기서 7년 플러스 하면 1992년을 기여 7년 노종을 중심 삼고 전에 이러고 탕감하지 않은 역사는 큰일 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수습하고 서론을 수습하고 북계 김일성을 수습하고 남한에 갈 수 있는 남북회담을 문을 여는 것은 그 누구도 못이려. 주인들은 여기에서 악마 대결해가지고 본질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혈통이 연결된 아들의 권위를 가져가지고 족속과 민족의 권위를 갖춘 그 위반에는 사탄은 대립하게 되어있지 않아. 그래서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김수진 정대 만나가지고 오는 말. 요즘에 뭐 수일 전에도 연락 온 것이 참 80평생에 수많은 사람 뭐 잘났다는 수상 다 만나고 별의별 놈 다 했는데 문청재 같이 그런 사람 처음 만났더니 왜? 악당이 돼서? 이거 참 만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흐뭇하고 말이야. 이거 한번 만나고 나서 지금도 같이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보고 싶다는 거지. 너들도 그렇지? 네. 그 뭐 있다고?
그래서 김일성에도 악마의 사자는 대전 본심은 남아있기 때문에 강한 지남철이 나타나거든 그 본심의 움직임에 방해를 딱 같이 물어보느냐 아니 생각할래 아니할래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자리에 서기 때문에 요 김일성하고 그 아들만 소화하면 말이야 남북통일 불가능 가능 불가능 이놈의 자식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옳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불가능 똑똑더라구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적 판도를 중심 삼아 가져가지고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이 누구에 있냐면은 우리 부모님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2차 대전까지 끌고 나왔지만 2차 대전까지 잃어버린 해와 육을 누가 선택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다시 모자고 되어 있어 하나님 다시 2차적으로 태어난 데면 아담 해아를 여동생에 추방하지 않지 그렇지? 안 그래? 그런 논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세계적 판도를 승리 판도를 맺긴 후에는 실패하게 되면 이걸 다시 그 틀거를 쓸 수 없어 그러면 잃어버린 승리의 판도 어머니와 아들들 에덴에 들어와 가지고 참 남편을 만나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쓸 돌감나무로 참 참감나무로 접을 수 있는 7년인데 7년이면 그래서 구교 신교 통일하게 되면 뭐 아, 오시는 주님 줄 알면 발가벗고 참으로 먹을 자리든 뭘 하든 다 좋게 하면 되겠다 너들 거기 가서 안 그래 갔어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아? 역사 이 인류를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야 하나를 땅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야 그 가치를 잃었어 저 그런 걸 너들 몰라서 아이고 학교가 제일이고 뭐 석사 커서 박사 커서 석사 박사가 그 자리에 무슨 필요해 사랑과 생명과 핏줄을 이어받아야 돼 그 이 저 백의민족이라고 하지? 일본 사람하고 백의민족 하나 될 수 있나?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이 하나 될 수 있다면 결혼해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 응? 한국 남자 일본 여자 일본 여자 한국 남자 그럼 하나 되나 안 되나? 그럼 일본 나라가 없어지냐? 한국 나라가 없어지냐? 일본 나라가 없으면 되는 거야. 예? 사탄 편만 없으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 국제결혼을 장려해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아시아 사람은 하게 되면 미국 나라가 남는 것이 아시아 나라가 남고 아시아 나라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남는 거야. 세계가 그럴 수 있는 때에 왔다는 거야. 기분 좋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얼굴 잘난 남자는 여자들 참 유인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이라고 할까 그런 연애 행차라고 생각하지 그게 도적놈이야 간음이라 간음 간음 여자 셋을 얘기하는 사람 간음 여자 간부가 뭐이나 여자 셋에 취할 수 있는 사람 자기네 뱃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다 남의 핀을 갖다 커트라거든. 이게 오른편 내 편네 왼쪽 옆에 셋이다. 이게 여자 전부 다 점령하고 같다는 것이 그렇지 않아? 셋이라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고 두 여자 아니야. 그래 여자 예? 직선사로 그럼 전부 다 점령하되 가운데 있어 우리 두익사상과 좌우 사상을 마찬가지로 말이야. 전부 다 여자 셋만 데리고 딱 하겠다는 말이지. 세상 만상 무섭고 사탄이 하나님 못 온다는 게 역사를 가로막고 가지고 바통시킬 수 있다. 그렇게 여자가 그 여사스를 이렇게 무서운 거야. 여자를 참 깎으라면 뭘 주는 거야, 자유. 그 여자지. 에? 그래서 여자를 가져가지고 팔고 사고, 나라 팔고 살고, 세상 팔고 사고, 여자가 지금 그대로 하는 다 갈 때문이야. 그래, 여자 얼마나 비참해. 그렇지? 팔려간 그 물건이 자기 본향을 떠나고 자기 주인을 떠나가 가져가지고 원수의 품에 가져가지고 천자반들이 행복할까? 불행할까? 불행한 거야! 여자는 지금까지 자기 설 곳이 없어.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든지 가라면 가야 되고 남편이 여자를 바라볼 수 있어. 왜? 여자가 남편을 바라볼 것 같아. 천상 세계에 하나의 남편을 대할 것은 두 남자를 대했어. 이게 끝날에는 수많은 여자들은 두 남자를 대하기 위해서 치맛바를 동서로 휘들고 남북으로 휘들고 좌우로 휘들고 예를 들면 전으로 상하로 휘든다. 여자바람, 치맛바람. 그래서 지금 때는 여자 시대로 들어가요.
가르니가 지금까지 사탄의 세계에 남자들 이 목구에 힘을 가져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이 세계를 지배했어. 에? 역사가 그래, 역사가 그래. 머리 좋은 머리 지배 세계 재배와 꿈을 가지고 나와. 그 다음에 힘이야. 군사력을 제국주의. 힘을 가져가지고 머리 한번 줘도 안 되잖아. 무관, 그 다음에 뭐야, 문관. 문관 하면 쫙쫙쫙 해도 무관인데 노관한 거 사람. 힘을 가지고 파스들어 와. 힘을 가지고 세계 다 지배했어. 그 다음에 뭐냐면 배짱 가지고 뭐라 해봐. 여자들 대통령 해봐도 배짱 가지고 야단하지? 땡깡, 어? 배짱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하는 사람 배짱이고 또 배짱 있는 장군들이 세계를 지배해놨지? 에? 그런 시대에 지나가니까 여기서부터 세계는 그냥 내려가야 돼. 발로 내려가니까 내려가. 땅이 몸뚱이가 안 되니 이렇게 돼야 돼. 동물 세계로 들어간다, 응? 노동자는 없는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은 세계는 삶이 없다고. 인류가 정도의 도리를 몰라. 무식. 정말 이거 사기꾼들이야. 전부 거짓말. 이래가지고 닥친 내가 동물가지. 하나님 없다고 네 발로 가지는 거야. 어디서부터 꺼버려, 여기서부터 꺼버려. 꺼버려. 하나님 없는 부정신이라고. 그건 누가 만드느냐, 이게. 유물론 사상이라는 악마가 지금까지 머리가 있고 몸뚱이까지 인간 지배가 할 때까지는 말이야. 그래도 신이 없다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신 대신 노릇할 수 있어. 이제는 밑창에 다 왔으니 하늘 앞에 쫙쫙할 때가 되니 자기도 무엇이 못 받고 하나님도 무엇이 못 받게 위한 주장이 유물론, 무실론이야. 똑똑히 하라고. 자유 사상이 지금까지 이 세계를 망칠 수 있는 그 모든 협조적 그 이론이 뭐냐면 진화론이야, 진화론. 진화론이 있었기 때문에 좌익이 지금까지 무신론을 주장할 수 있고 진화론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근원지를 하나님을 부정하고 동물의 원수가 되었다기야. 너는 이제 동물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때려잡을 거야? 정겸 있는 사람은 아 좋아해 내가 하나님을 써야겠다. 원수가 발전했다. 그래, 문제거든. 그래,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자기들은 보여줄 거거든. 진화에서 골격의 발전적 단계적 연결이 틀림없지 않은 이야기야. 그게 문제야. 진화론에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한 책이 오늘날 하나님을 배쳐, 인류 세계에 배쳐가고 공산 세계를 정립하는 데 위대한 공헌이었기 때문에 이 진화론을 때려부셔야 돼. 남자 여자가 어디서 태어났어? 왜 태어났어? 너들 뭐 그 다 배웠으니 사랑 때문이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주인이 남자 여자가 이건 색다른 동물이지. 응? 남자 여자 같은 동물이야, 색다른 동물이야. 얼마나 색다른데 하나는 그저 그 세계를 뒤져가지고 중심대 같다는 이런 패러문. 이건 뒤로 따라다니면서 남자가 쓱 주변에 있으면 주변에 밤 털 지구 하면 그걸 착착 열근 꺼내서 자기 보따리 싸는 게 여자야. 수고하지 않고 공짜로 살자 그거야 그 여자야. 그 때문에 여자들은 전부 다 돈 가져가지고 출세하고 말이야. 전부 다 가 뭐라고 좀 더 권력을 갖던 데온 날 여기에 전부 다 그걸 따라다니가지고 전부 다 공짜로 못 갔다고 그런 것이 여자라고. 뭐냐면 여자가 남자애들을 따라가나 남자가 여자애들을 따라다녀야 되나. 따라되면 안전하니까. 보라고. 그 여자가 말이 남자보다 덩치가 한 2배가 커가지고 뒤에 따라되면 이게 무슨 왕꼴이야. 조그마니까 살랑살랑 따라해서 그 들다버려도 막 잘 보이던 것도 그 뭐 그래야 뭐 그거 먹고 뭐 한데 얼마나 지혜비치고 손도 조그마고 말이야. 배포도 작은데 그저 뭐라고 할까. 부스러기 조리해도 만족할 그런 여자들이야. 미안합니다, 여자들. 선생님이 저렇게 여자 무서워서 그 간호 야들 하지 말고. 그,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왜 또 그러냐, 이야. 남자는 개척을 해야 돼. 순대에서 해가지고. 여자는 지답을 해야지. 예? 그 혁명을 하고. 남자가 개척할 것이 아니라 여자가 개척하고, 밥은 남자가 하고, 여자는 선두에 나가서 활동하고. 얼마나 큰 새. 다
한강 시대는 40년간 고학번 때가 온다고요. 이제부터야. 이제부터 뭐라고? 목에서부터 출세했고 여기도 배쓴 출배고 노동자 농민 남자들은 다 세계를 농락했어. 그러나 여자는 사람으로서 여자는 남대가 없어. 지금이 그때야. 알겠어요? 오늘 미국에서 유명한 변호사 내 통화가 왔더라고. 얘기하는 나는 말이 여자 시대가 온다. 아, 그거 맞어. 자기가 하버드 이제 법과대학 때 그때 말이야 470명이 그 통틀어서 이런 얘기해. 그런데 여자가 10명이었대. 전부 다 남자였던거든. 여자로 가준 여자는 53%고 남자가 여자보다 적대는 거야. 내가 그래, 그거 맞어. 미국의 첨단 대학에서 상류 사회 여성들이 이런 결과를 두고 볼 때 그것은 앞으로 세계 틀림없어. 야 문청저 그 어떻게 전환 시기에 그 핵을 집어가지고 선포해가지고 여성당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제 하여튼 여성당을 만들어야 할 때야. 여자들은 약하니까 전부 다 한 줄로 선다는 거야. 한 줄로 선다는 창피해. 그럴 때라고. 싸마지 않고 남자들을 굴복시켜. 여자가 남자를 아무리 대왕님으로 굴복시켜 싸매 가져가지고 굴복하면 굴복하나? 못 갖고 사랑이라는 무기 가져가지고 남자를 때려잡는 거야. 에? 악마도 그런 무기를 잘못 써가지고 사탄에도 걸려들었지. 그래서 그날에는 여자들은 두 남자를 대하지 않고 난 거야. 지금까지 남자보다 더 돌아갈래니까 딴 남자, 딴 여자, 딴 남자를 그래서 주님이 오게 되면 주님 따라가져가지고 하려니까 자기 번 남편 버려야 되겠나? 데리고 가나? 답변해봐 똑똑한 여자들. 버려야 되겠나? 데리고 가나?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참된 사랑의 자리를 자리에 시집장계 가는 첫날 밤에 내 어머니 놓고 못 살고 내 동무 놓고 못 살아 시집이든 장계든 뭐 나 모르지만은 말이야. 그렇지만 첫날 밤에 자기 어머니 지켜놓으면 얼마나 행복해. 자기 어머니 지켜놓을 여자 있어요? 남자 있어? 없어 있어? 얼마나 없어? 상대적이야? 절대적이야? 또 자기 친구 제일 좋은 친구 사랑이라는 것은 제3자를 개조시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사랑 자체가 절대적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끝날 여자들은 전부 다 바람잡이가 돼. 얼굴에 색바라고 바르고 말이야. 손에 루즈를 바르고 말이야. 매니큐어를 바르고 이래 가져가지고 참 머리를 벗고 냄새를 피고 돌아다니는 거리는 그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남자를 남자가 좋아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좋아서 하기나 하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제2의 남자를 이유를 갖다는 거 아니야. 보자기 씌우고, 보자기 씌우고, 냄새로 보자기 씌워잡고, 화장으로 그물 씌워잡고, 그때는 거 아니야. 우리 아시들은 화장 안 했나? 다들 그물 다 팔랐네. 이것은 순수한 여성의 자리에 못 갔어. 자연의 미가 가장 인공 조화로 말미에 바꾼 그 미를 못당한 난 남겠나? 못당하는 거예요. 입술을 이거 참 저 여친의 여자들 말하면 뭐 18세 여자라면 허벅지 얼마나 뽀고가도 만지고 싶고 말이야. 그거 한번 참 남자들 보게 되면 매혹적이야. 어느 남자 여자 만나게 되면 키스 먼저 하려고 그러지 두고 보라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붙들어 보게 되면 저거 이건 저거 손만 걷어가면 키스하려고 한다고.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그 매력적인 그 매력에 끌려져 가는 거야. 아이고 뭐 선생님이 이런 얘기한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 걸어간 줄 알았더니 그런 잡든 아니야. 사랑상 참된 사랑에서 걸어간 게 없어. 응? 이 땅에 걸어간 전부다 그것을 전부 다 이제 길어가는 옥터니 콘산스가 있다면 제일 첫 번에 넣을 수 있는 거룩은 사랑이야. 그래 안 그래? 사랑이 얼마나 잡대? 응? 사랑이 잡대지? 잡된 거라 사실. 너 어머니 아버지 사랑 때문에 붙어 살긴 살지만은 얼마나 사랑의 요술을 보내가지고 싸움도 하고 왱강댕강 가장도 파탄시키고 차고 뭐 주저 패고 막 울고 불고 하면서도 못 놓고 살거든.
그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못 본 사람 손 들어봐가 행복한 가정이지. 선생님도 어머니하고 싸울까 안 싸울까? 아니야, 사랑을 주고 삼고 더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룩한 거야. 더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 사랑해 주겠다는 건 거룩한 거야. 알겠어? 여자들 잘 들으라고. 이제 시집갈 때 남편하고 부부라는 그렇잖아. 몸을 서로 바꿔주고 마음을 서로 바꿔가는 거야. 자기 마음, 자기 몸이 자기 것 아니야. 남편 마음, 몸이 자기 것 아니야. 남편의 마음은 아내의 마음이 돼야 되고 아내의 마음은 나 바꿔줘야 돼. 완전히 바꿔줘야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가져가지고 모든 서구문명은 이제 뭐냐면 구라파 연합국, 남북미 연합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독교를 통일시킬 수 있는 주의사상만 있으면 천하의 명물이야.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통일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원리 가져가지고 기독교 통일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너들도 3박 4일 일주일도 안 가 다 끝나는 거야. 도덕에 내가 그 원리가 가야 얼마나 재밌겠나, 그치? 그 지금까지 큰 몸부림을 개척하면서 수고했던 뭐 창조원리 1년 해도 못 할 거라. 아야 그 얼마나 복잡하겠나, 그 많이 필요 없어. 수학을 풀려면 수학 뭐 전부 다 그 페이지 가득 채워 기억할 필요 없어. 공식만 기억하면 되지. 공식 간단한 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장기가 가지고 아들 딸 낳으면 남자는 거 아니야. 알고 보면 간단하지. 자, 그래. 자,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아시아에서 이런 역사적 문세가 돌아오는 것을 아는 문총재는 아시아 지역은 기독교가 없어. 있나 없나?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대처죠. 하나님의 의 염려하기 때문에 아시아에 하나님의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한국당에 한국만이 이것이 아시아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거묘하지. 그래서 뭐 10월 달에 주님이 온다고 야단하더만. 주님이 뭐 어떻게 뭐 구름 타고 와? 얼음도 없대. 그놈의 자식도 참 다 벼락 맞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이렇게 그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경거망덕이고 이거 패탄주의 파탄주의자고 하나님 성문이 방해하는 아주 괴물 아니야? 가만두고 갔나? 에? 세상을 처리하는 나로서 전부 용기 불려가면 될 수 있는 말이야. 이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겨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여사스러운 편을 참 도둑놈 사순들이 다 타락하는 소리. 그렇지? 통일교가 진짜 제일인 줄 알면 통일교가 결론할 것 같아? 생각해봐. 담을 저 서대문 형무소 담 몇 배 쌓아도 그걸 타고 넘어 들어온 사람이 있겠나 없겠나? 너들은 하가나 안 하가나? 하가서 안 하가서 천하를 얻고 하나님의 왕자 왕녀가 되는데 싫어?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욕심 많은 문총재가 핍박을 받으면서 헤헤헤 이러면서 이렇게 멋지게 싸워 나오는 거지. 몰랐으면 도망가자 그랬잖아. 너들도 이제 통일교 들어왔다 도망가려는 사람 많지? 대통령, 남미 대통령 해먹던 사람 날만 여기 3시간 기다려 안 만나줘. 응? 너들은 남미 옷이라고 그런 걸 찬체 같다. 자기 대통령 옛날 집 참 잘 사는 집 모세가지고 문총재 핍박받던 선생님 하나 해방을 해주겠다고 영광스러운 환대를 하겠습니다. 어서 할 때 예이 가는 아니야 그렇게 싸구리가 아니라고. 원래 이번 내 서른 간다고 커버 조금만 나가는데 생일날이 이제 9일이거든 9일 생일 지내가지고 아이고 빨리 와서 그 전에 아이 정처 빨리 와서 이러고 있더라고. 그만큼 유명하다고. 에? 에? 유명하다고 나쁜 의미의 유명한 것이 아니야. 지금까지는 나쁜 의미의 유명했지만 이제는 좋은 의미의 유명 코스로서 엔서는 나쁜 줄 알아들었는데 사탄 세계에서는 제일 나쁘지. 뒤에 따라오는데 이거 사탄 세계 완전히 상쾌벌을 괴수가 따라오는 전부 다 나발 불고 북치고 별별 다 해야지. 도망가라. 도망가라 내가.